빨간 공과 저 왼쪽 쿠션 사이로 내 공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역회전이 좀 많았어요. 지금 길선택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코스였죠. 김기현 선수가 초반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좀 이민혜 선수가 달아날 필요가 있는데. 비껴치기를 짧게 노릴 수가 있죠. 일단 돌았습니다. 예. 남은 건 이제 힘인데요. 아, 이제 힘이 떨어지는. 떨어지네요. 네. 참, 그 힘이 좀 아쉽습니다. 어려운 길, 그래도 거의 문 앞까지 찾아간. 두툼하게 밀어서 5로 보는 게 좋죠. 아, 지금 4를 구사했는데, 네. 4는 또 요런 또 염려가 있었죠. 5 쿠션이냐, 4 쿠션이냐.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두께를 정확히 맞춰줘야죠. 예. 아, 이 공이. 지나갔고요. 이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. 네. 얇게 맞추는 것까지 좋았는데 지나쳤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이민혜 선수가 뭐 굳이 수비를 하려고 한 상황은 아니에요. 지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,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. 네. 노란 공 오른쪽 아, 너무 잘 하지만 들어갔어요. 넘어가네요. 이거는 지금 뭐 수비가 안 되고 꼭 이민혜 선수가 맞춰야 될 상황인데 맞춰야 될 공을 못 맞추면은 다음 공이 그래도 열리게 되거든요. 네, 지금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. 네. 지금 이민혜 선수가 지금 아, 이 공이 부담돼요. 어차피 부담되는데 네. 지금 뱅크샷을 한번 구사해서 네, 세트를 따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.